서든 어택 챔피언스 리그 함께 하고 계십니다. 16강의 이제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아, 먼저, 어제 경기가 진행됨에 있어서, 약간의 그 문제가 있었고,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좀 더 원활한 진행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저희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크로스포트에서 있었던 1경기가 있었고, 레이디스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드래곤으로 펼쳐지는 두 개의 팀의 경기가 이제 16강의 마지막 경기인데, 온성민의 설리원이 언급하신 것처럼 사실상, 원포인트가 이 B그룹 쪽에 A그룹과 B그룹으로 16강을 나눈다면 이 B그룹 쪽에 가장 핵심이 되는 팀이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뭐 실제로도 그렇고 네. 멤버 구성원들도 일단 뭐 이승규 선수라든가 윤현식 선수가 가장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제 작년입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그 슈퍼리그였죠. 그 당시에는 네. 마지막으로 이제 KSP 멤버로 KSP 게이밍 멤버로 이제 우승을 했었고 이제 앞서 중계를 했던 이제 송영규 선수와 함께 네. 우승을 했었고 그 이른바 이제 고기를 좀 먹어본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선수들이죠. 우승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외 멤버들도 뭐 백승현 선수라든가 최원중 선수라든가 전영민 선수라 이런 선수들도 뭐 우승 타이틀은 거머쥐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경험이 있는 경험치가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런 멤버들을 구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일단 뭐 자신감도 자신감이거니와 일단 지금 현재 챔피언스리그 룰 클랜전 룰에도 지금 우리는 최적화돼 있다. 라고 지금 잡혀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이승규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이승규 선수가 지금 지난해 그 우승할 당시의 컨디션보다도 지금 원스나로 지금 바뀐 룰에서 아마 8강전 자기가 올라가게 될 거겠지만 올라가게 됐을 때 내가 최고일 것이다. 라고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원포인트가 있습니다. 원포인트와 오늘 버츄얼의 오늘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양 팀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네스트 서너스 챔피언스 리그. 자, 이제는 뭐 본인보다 사랑을 선택한. 네. 더군다나 저 서재니 양이, 네. 지금 그 들고 있는 저 좀 이승규 선수 티셔츠에 서재니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네. 여자친구가 아니에요. 아닌가요? 사랑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아, 사귀지도 않고, 서재니 양은 관심도 없다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아, 이분 김정아 이분은 사귀는 건가요? 사귀는 건가요? 안 들리겠죠. 저희 얘기가 안 들리겠죠. 네. 아, 안 들리죠. 백승현 선수가 저한테 김정아 양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고요. 일단 백승현 선수, 이승규 선수의 저 묘령의 이 두 분의 여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인터뷰를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승규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아직 사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 멋진 경기력으로 내가 사랑의 사랑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그 자신감이 차있는데. 잘 좀 부탁한다. 지금 뭐 오늘 꼭 오늘 경기를 계기로 당겨야 된다. 나는 어떤 본인의 자신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재민 양. 네. 자, 이어서 상대 팀입니다. 버추얼입니다. 자, 원 포인트의 자신감만큼이나 완전히 이 선수도 깊은데요. 아우, 네. 전진호 선수한테 김미진. 네. 사랑하는 여친. 네, 꼭 얘기해달라고. 네. 네, 꼭 좀 낮게 부탁하세요, 뭐, 우리가. 그렇습니다. 뭐, 사랑. 이거 점점 시어플의 내용이 길어지고 네. 있습니다. 뭐, 대학 파이팅부터 시작해서, 골든벨 보면은 옆에 글 빼고 간 느낌.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저희가 그런 느낌인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김태민 선수 같은 경우는 친구가 지금 삼수를 하고 있는데, 네. 올해 11월 10일에는 꼭 시험 잘 봐가지고, 꼭 붙었으면 좋겠다고 오늘 방송을 빌어서 좀 이제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을 저희가 사연을 소개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써던택 네. 선수들과 팬들을 위해서 저희가 써던택 라디오 같은 코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희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뭐 저희가 뭐 종목사라든가 온게임넥 등에서 마련을만 준다면 물론 출연료는 부탁해받지 않겠습니다. 예, 저희가 둘이서 더블 MC로 저희가 한번 라디오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뒤로만 미루고요. 경기 준비는 됐으니까 경기에서 양 팀의 경기력을 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버추얼과 원포인트의 경기. 먼저 버추얼이 선 공격으로 레드를 잡았습니다. 자신의 치어프로 하는 그 여러 가지 마음은 둘 중에 하나인데 자신이 멈춰있거나 완전 뭐 끝날 거니까 이거라도 하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원포인트는 전전하면은 사실 버추얼 같은 경우는 오늘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20%밖에 안 봤거든요.
아, 제가 볼 때는 10%로 봅니다. 아,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인가요? 아니, 뭐 이렇다고 합니다만. 아, 네. 본인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뭐 당연히 급이 클래스가 있습니다만, 이 원포인트 같은 경우는 일단 우승을 해봤던 선수 두 명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살짝 확률 자체가 10분의 1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네. 오, 이승규, 야, 세러머니가요? 네, 이승규 사랑을 듬뿍 담았는데요. 네. 앞으로 제니양과 함께 어디 그 레스토랑 가서 젓갈을 이런 식으로 쓸고 싶다. 그렇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한 달 정도 숙성된 스테이크 이제 그 딱 썰면서. 네. 네. 요즘에 뭐 보니까 숙성을 오래 시킬수록 맛있다는 그런 그 스테이크 있더라고요. 네. 막 기억이 안 나서 네네. 뭔지는 알거든요. 네네. 좋은 숙성 스테이크. 그렇죠. 네. 와, 맛있더라고요. 네. 네. 한번 먹어봤는데. 네. 선수들의 샷들도 그 스테이크만큼은 맛있습니다. 그렇죠. 아깔라는 샷들. 네. 특히 이제 뭐 유자식 선수라든가 이수빈 선수는 그만큼 숙성이 된 샷들이에요. 네. 네, 굉장히 맛깔스러운 샷이라는 얘기죠. 안심 부위로. 네. 아, 네. 뭐 안심이 좀 비싸긴 합니다만 등심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식감이. 드라이 에이징. 아, 전부가 나와요. 전부적인 나오네요. 네. 네. 자, 이번에 선수들이 이제 옥탑방 지역, B 사이트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네. 오. 아니 지금 유자식. 아, 뒤쪽 전진호. 네. 전진호 선수 저 키를 일단 이제. 오, 야. 야. 이거 너무 달려왔는데요? 아직 놓친 게 저정도 선수 좀 아쉬운데요? 네. 아, 다행히 잡았어요. 전현민. 저기 이제 하민수 선수가 뛰어들어갔을 때 과감하게 좀 더 한 개가 더 올라갔다면은 전현민 선수가 저렇게 백업을 빨리 못 오거든요? 근데 지금 전현민 선수가 말을 해준 거죠. 옥상을 지키고 있는 유년생 선수가 뛰어갔다. 내가 놓쳤다. 라고 네. 얘기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단 책임을 지러 들어간 거예요. 아이고. 아, 야, 긴장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중에 하나가 나왔네요. 네. 그리고 이게 낙사를 저희가 중계를 할 때 낙사가 저희가 대놓고 옵저버 낙사를 잡는 경우는 흔치 않았거든요. 네. 요즘에 그 옵저버들이 예감 깨지는데. 오! 김태민 선수까지 버츄얼이가 1라운드에서 좀 어려웠던 상황을 2라운드에서 바로 안 갖고 있는 준비를 하는데요. 네, 근데 지금 백승현 선수가 체력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전진호 선수가 체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1대2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진호만 잡아낸다면 충분히 1대1 상황을 만드는 승부를 띄울 수 있을 만한 상황은 되거든요. 야, 김태민 선수 시간 많아. 근데 폭인데 폭. 아, 올라가나요? 아, 지났죠. 소리를 못 들었어. 지났죠. 김태민. 아, 영리했습니다, 김태민. 지금 김태민 선수가 앞으로 팀 내에서도 김태민 선수가 지금 뭐 굉장히 그 에이스로 지금 그 뭐랄까요 팀 내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선수인데 네. 근데 지금 마지막에 굉장히 침착한 모습 좋았거든요. 근데 왜냐면 제가 이제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3대1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뭐 그 3대1이었지 않습니까? 버추얼 입장에서는 네. 버추얼에서 3대1인데 1대1이 된 상황에서 그 1인 사람 그 사람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 많았던 숫자가 점점 그 줄어들고 혼자 딱 됐을 때 아 왜 하필 나냐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합니다. 내 생각 안 할 뿐이죠. 세이브는 했다는 거죠. 굉장히 본인 스스로에게 그냥 칭찬 나 잘했다고 정말 스스로에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포토는 세 번째 라운드인데요. 자 그동안 이명규 들어왔습니다. 김현식 한 명 올라온 선수 잡고 버렸습니다. 뒤쪽에서 김태민 선수 활약 좋은데요. 김태민! 하민수의 백업 2대2 상황. 2대2 상황에서 전현민 선수가 좀 백업을 안고 유전식이 내려왔습니다만 여기서 박우진 선수가 옥상을 노리고는 있는데 네. 아 지금 상황에서는 박우진 선수가 노릴 게 아니라 지금 아까 하단으로 내려가서 계단 좀 합류를 했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교전되는 상황에서 박우진 선수가 지금 팀 동료들의 화면을 정확히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옥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렇게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살짝 옥상이 아까는 비어있는 상태였어요. 이거 보세요. 계단에 전영민 선수 있고 윤영 선수가 아까 백업을 하러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우진 선수가 팀 동료들의 화면을 봤다면 제대로 봤거나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됐다면 저렇게 옥상을 노리고 있진 않는다는 거죠. 자, 뒤로 오거든요. 지금 박우진 선수 뒤에 봅니다. 아, 위치를 봤습니다. 봤다는 거, 네. 광장 계단 쪽으로 빠졌다는 거 알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간은 22초, 21초 쫓아가죠. 그쵸? 쫓아가는 게 맞죠. 이미 여기서 페이크를 쓸 수 있는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박우진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수비 병력들이 나가는 거예요. 과감하게 딱 쫓아가는 거예요. 자, 체력이 별로 없습니다, 두 선수 모두. 근데 박우진 선수 뒤 돌아서 치고 자, 전영민이 빠르게 박우진을 잡아주면서 포인트 두 번째. 네. 노련하네요, 확실히 원포인트가 서로 모두들은. 네. 지금 박우진 선수를 뭐 나무를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만
네, 방금 장면들은 굉장히 장면 같은 경우는 좀 팀원 동료들이 나중에 이제 뭐 봤을 때 좀 뭐랄까 아 너 거기서 왜 그러고 있냐라고 이제 지적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팀 동료들이 싸울 때 거기서 의미가 없는 그 에임이 그런 포지션이었거든요. 아까 상황은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런 것들은 복귀하다가 나올 수 있는 건 아쉬움. 네,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팀 동료들이 네. 본인도 모를 수 있어요. 아 이승규 요즘 컨디션 좋다고 지금 8명의 스나이퍼 중에 한 명이 내가 짱이다 라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는데 본인이 일단 이런 그 옵저버 화면 갔었을 때 멋있는 장면이 나와줘야 서세니 양이 본인의 사랑을 받아주는 거거든요. 네 과연 이번엔 제니샷 나올까요? 오 제니샷 오 제니 이승규 야 오늘 자랑 이루어지겠는데요. 네 자 이러고 못 사귀면 그것도 굉장히 애매해지는 그렇죠. 오 이승규 쓰리 제니 네. 이름은 서제니 한샷씩 다 했어요. 그렇죠. 와 일단 셋 잡고 갔습니다. 네. 와 한 글자당 한샷씩. 네. 야 서제니 양 이거 사랑 안 받으면 이승기 오늘 게임 접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거 심정적인 타격 좀 있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좀 많이 외쳤기 때문에. 네. 야 저희가 뭐 받은 것도 아닌데 네. 아,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 순수한 마음에 저희가 불러드린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점점 프로그램이 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이제 16강 전이기 때문에. 네. 네. 아 저희도 뭐 4강 이상 올라가면은. 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게감이 생기죠, 저희 당연히. 네. 아, 원래부터 좀 무게감이 있는 커플이니까요. 네. 저희가 뭐 일단 뭐 체중으로 보나. 네. 네. 특히 뭐 요즘에 이제 세 자리를 날리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네. 네. 올라가는데. 네. 그 올라가는. 오, 지금. 아~ 야. 이런 느낌. 유전수 선수가 지금 본인의 하민 선수하고 싸울 때. 네. 유전수 선수가 지금 본인이 동선을 그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민 선수도 에임이 흔들렸는데. 본인도 위치가 좋지 않다 보니까 하민수 선수한테 결국 밀린 거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이겼지만 이번 라운드를. 자, 이러면 이제 3대1이 됐습니다. 원포인트. 아, 근데 지금 그 1대1 상황 같은 경우에 그 모습들과 네. 그런 동선상의 모습들이 버추얼 선수들이 좀 약간 그 뭐랄까 좀 원포인트 선수한테 좀 비슷한 그런 좀 모습이 점점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것들만 없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장면이 네. 있었는데요. 김태민 선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선수들이 뭐 박우진 선수도 그렇고 조금 아, 몸선은 저런 스윙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 김태민은 괜찮다는 말씀 드렸고. 네. 김태민은 좀 본인이 좀 평소에 했던 모습 그대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배짱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 사실, 요 동선 무대 나오면요. 샷이나 뭐 전출이나 이건 이미 완성이 된 상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여기 온 순간, 그 다음 배짱이에요, 여기 왔을 때는. 이런 식의. 네. 오, 김태민의 활약도 굉장히 좋습니다. 100시간 동안 남았죠? 김태민이 사실상 살아나면 원포인트를 잡는 라운드가 나오는 것이고 네. 김태민이... 아 김태민 맞죠. 김태민이 올릴 수 있을까 기세를 아주 백승현에게 백승현 선수가 이런 부분에서의 판단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1대 다의 상황일 때 내가 여기서 지더라도 여기서 무리수를 두더라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바구지 깔끔하게 백승현을 잡아줍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것들. 그니까, 버추얼은 김태진 선수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그 믿음직한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 네. 김태진 선수가 지금 킴플레이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김태진 선수를 좀 더 살려줄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네. 근데 이게 아쉬운 점이 경험이 좀 적은 팀들은 그런 것들이 주변에서 안 나와요. 그냥, 아, 저거는 따라가고. 네, 레벨 탑니다. 2명. 방금 뚫었어요. 자 굉장히 광활한 지역으로 4명의 선수가 다 올라왔습니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 보이는데요. 네, 지금 만약에 허를 찢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원포인트 선수들이 지금 월샷을 하려고 하다가 아웃된 선수도 있고 네. 지금 뒤로 물러면서 사실 쏟아보니까 지금 샷의 정교함이 떨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자 유년식 최원중 이승규 3명이 살아왔는데 유년식 좋네요. 자 이승규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지금 숫자가 오히려 역전이 됐거든요. 네. 최원중이 여기서 나가보이죠. 김태진 선수 위치 못 봤나요? 이승규 역시! 와, 사랑은 제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와. 야, 사실 사랑이라는 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더 애틋하고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시간 여유 있습니다. 그대로 슈퍼 해제했습니다. 이루어지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했는데 서재니 형이 안 맞아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특히나 뭐, 아, 특히나 오늘 아, 온성민 해설위원의 멘트가 굉장히. 하고 네. 아, 신뢰감 있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일단 몸무게 세 자리인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랑을 네. 얘기했을 때는 정말 그 뭐 경험 있는 분이니까요. 네. 아, 뭐 아주 유물함이기 때문에 네. 제가 사심을 담을 일은 별로 없다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습니다. 좋아요. 3명, 3명. 한 명에 다 틀어막힙니다. 지금 아 이거는 이 장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귀를 하거나 뉴욕에 네. 올 때 아까 라운드와 지금 라운드는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광장을 나갈 때 버철이 아까 뭐 졌습니다만 그때 나갈 때는 우르르 나갔고 지금은 한 명씩 나갔어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은. 네. 왜냐면 수비수로 하여금
수비수로 하여금 막기 쉽게끔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갈 때는 앞에 있는 선수들이 몸, 이른바 몸빵, 뭐 탱커 역할을 하더라도 나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돼서 5대2죠, 5대2. 네. 야, 제가 6라운드 같은 경우, 7라운드 같은 경우는 동일한 광장 러쉬였습니다만, 광장 러쉬를 나갈 때 똑같은 움직임입니다만, 이렇게 화면을 잡혔을 때 따로따로 나가는 것과 이게 지금 뭉쳐 나가는 거의 차이라는 이거예요. 그 그러니까 앞에 나가는 선수가 몸을 사리고 내가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뒤에 있는 선수들이 못 나와요. 앞에서 길막을 하게 되는 셈이에요, 김동근끼리. 그 아쉬움입니다, 이게. 그런 아쉬운 상황을 뒤로 하고 전반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5대2 상황의 전반전 마무리, 이제 후반전으로 경기가 이어집니다. 버추얼 블루 원포인트 레드 후반전입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그 버추얼이 예선전에서도 굉장히 극적으로 뒤집어낸 그런 경기들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집중이 뒤 늦게나마 살아난다면 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더군다나 이게 그 수비일 때도 했습니다만 네. 처음에 최원중 선수가 쏜 그 에임은 저는 머릿속에 저기 내 머릿속에 상대 선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샷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나요? 네, 네, 네. 그 머릿속에 지금 저기 있어, 수비수가 있어, 없다 하더라도 있어라고 생각하고 쏘았기 때문에 저런 순발력과 반사신경이 나오는 거죠. 인류 디자이너들이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아, 프랑스에서 보실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막 이태리 나지는. 네. 이태리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아, 이태리 뭐, 이태리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야동도 이태리. 자, 그만하지. 야구 동영상 오늘 한국 시리즈 어떻게 됐나요? 야구에서 이태리도 야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태리 네. 야구 열심히 하고 야구 동영상입니다. 네, 야구 동영상. 이태리하고 괜찮거든요. 네. 그쪽에서 야구가 유행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오늘 한국 시리즈 5차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네, 네. 이태리 분들도 왔을 거라는 그렇죠. 얘기죠. 네. 네. 자, 맥스현 지금 뚫었어요, 뚫었어요. 지금 야드 쪽, 광장 쪽에 이승기 선수가 좀 홀드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야자 만들었더니 움찔움찔하네요. 네, 네. 야드 쪽, 야드. 네. 맥스현 선수가 아, 전준호 선수 잡아줬습니다. 네, 선취 됐고. 네, 차이가 좀 있네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매치 포인트 간다고 봐야죠. 네. 네 박우진 선수가 지금 광장 계단 쪽으로 지금 있는 상태에서. 네. 지금 보시면 2층 이승규 선수 있죠? 네. 2층에 또 이재현 선수 있어요. 이거는. 아, 여자친구랑 칼을 썰러 가고 싶다. 네. 스테이크 먹으러 가고 싶다. 레슨 가자는 그런 세레머니였습니다. 네. 이승규. 오늘 이승규 선수가 특히나 사적인 측면도 그렇고. 네, 네. 아,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움직임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네, 팀원들이 아무래도 을 이상. 아, 이승규 선수가 이제 여자친구하고 이제 예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것 같아요. 저런 경우에도. 맥스윤 선수는 안 도와주나요? 네. 맥스윤 선수 이게 여자친구일 수도 있죠. 아, 네. 자, 이번에 윤현수 선수가 오는 것을 전준호 선수가 한번 막아줬고요. 위쪽에서. 3명! 이러면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네. 옥타도 그냥 내줬습니다. 윤현수 선수가 오늘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아, 오늘 승원이 형과 승민이 형은 일찍 퇴근시켜드리겠다. 아, 경기 빨리 끝내겠다. 정말 약속을 확실히 지키는데요. 네, 오늘 자신들이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그렇죠. 한번 배트발을 지키는 거예요. 네. 경기를 통해서. 아, 굉장히 좋습니다. 아, 아름다운 라인으로 마무리 지면서 경기 크게 끝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마무리 됐네요. 그렇죠. 뭐 일단 윤현수 선수 그리고 뭐 윤현수 선수의 오늘 퇴근 일찍 시켜서 퇴근샷 보여드리겠다. 아, 약속 지켰고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서재미양과 예쁜 사랑을 나눴으면 하는 네, 우리 이승규 선수 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포인트 굉장히 여유롭게 버처를 뒤로 따돌리는데 성공하면서 마지막 8강 진출팀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개 팀의 자리가 이제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특히나 원포인트를 경기하는 B그룹 쪽에서 이 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원포인트 오늘 경기 굉장히 주의깊게 봤을 것 같습니다. 서재미 양도 물론 주의깊게 봤겠죠. 아, 그렇죠. 하지만 원포인트의 경기력은 제가 볼 때는 100% 다리 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경기 자체를 쉽게 들어갔고 슬로우 템포의 어떤 전술적인 움직임은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클래스가 좀 다르다 보니까 원포인트 선수들의 전체적인 모습은 파악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A그룹에 있는 ESU라는 유로 선수들 지금 오늘 조추첨하기 위해서 몇몇 선수들이 와 있거든요, 현장에. 그 선수들 아마 원포인트 생각보다 센데라는 생각을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까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기까지 보셨는데 특히나 그 원포인트의 강함에 모든 분들께서 보시면서 박수를 치시면서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특히 네. 이제 공격일 때 드래곤로드에서 공격일 때 저런 빠른 템포의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점.
아, 이제 이런 점에서 굉장히 그, 뭐, 여러분들을 감탄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수비를 할 때, 광장 쪽 수비에서의 어떤 그 좋은 이해의 모습이 보여졌었고, 네. 그리고 이승기 선수가, 정말 8팀 8강에 합류됐을 때, 이승기 선수가 8명 중에 정말 짱이 될 것이냐. 그, 아까 1경기 때 말씀해주신, 김경진 선수의 빈자리를 이승기가 채울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8강전 경기를 보실 때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네. 원스나 체제이기 때문에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지금, 8팀 올라왔다는 것은 스나이퍼가 8명이 불과하다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 두각만 조금만 나타내면은 확실히 그 김경진 선수의 그 빈자리 채우는 남을 만한 그런 많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경기를 모두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경기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선즈와 원포인트가 8강 진출을 확정지었고 레이디스 경기에서는 SA게이밍이 4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아, 지금 원포인트 같은 경우는 당초 예상했던 대로 아까 10%의 확률이다. 버추얼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제 8-1이라는 대승을 이제 했죠. 원포인트가. 네. 자, 이렇게 되면 8강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8강 경기부터는 이제 경기 수가 좀 많아집니다. 이게 단판으로 확 이제 끝나는 그런 느낌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싱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8강전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8강전부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랄까 좀 더 여유를 갖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전술의 다양함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PRAD와 프라미스의 레이디스 4강 1경기 그리고 8강 1경기는 3전 2선 승제인데요. 얼라이브 앨범 유로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 7일 저녁 7시 생방송입니다. 네, 대진이 8강 1경기부터 좀 거치네요, 대진이. 네, 네. 얼라이브 앨범 유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A그룹의 문제는 강한 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게 지금 얼라이벌과 유로 말고도 ESU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ESU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 ESU가 상당히 지금 뭐 본인들 물론 그 하부 단에서의 징크스는 뭐 여전히 겪고 올라왔습니다만 어쨌든 상위 라운드로 올라갈수록 강해지는 팀이 바로 누구냐라고 뽑는다면 단연코 지금 뭐 누구나 뭐 이 얘기할 사람 없이 ESU예요. ESU는 올라갈수록 강해지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ESU가 저기서 또 합류가 되게 되면 8강 그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굉장히 흥미진진한 경기 8강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8강 경기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